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고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또 전국교회와 교인들이 함께하는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. 구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10만 명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. 침례교 총회는 신년 할례회를 통해 헌혈운동 발대식을 갖고 교단 산하 전국 3,500여 교회들과 함께 10만 명 헌혈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. 침례교는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헌혈버스를 제공받아 전국의 거점 교회를 정하고 각 교회와 지방의 지역 연합회별로 헌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한마음 혈액원 측은 침례교가 교단적 차원에서 헌혈운동에 협력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헌혈 수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에서 정말로 이럴 때 다들 헌혈하기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헌혈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는 기치를 내고셔서 헌혈을 시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. 한편 신년 할례회에서 박문수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정치꾼 소리를 듣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지도자들이 돼 총회와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양심밖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 칭찬되지 않겠습니까? 비전 선포 시간에는 교회진흥원 등 침례교 총회사나 12개 기관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기관별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신년 할례회는 방명록 작성과 발열 체크,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.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.